안녕하세요. 환희사랑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브날인데요. 우리 집 거실에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서 제가 또 자랑을 해봅니다. 이 아이는 해피트리인데 너무 반짝거리면서 정말 예쁘죠? 행운목도 한번 잘라줬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해피트리도 한번 잘라줬더니 이렇게 반짝거리면서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돈나무라고 하는 금전수인데요. 이 아이도 정말 풍성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자리가 없어서 구석진 데로 몰리긴 했지만요. 식물에 물을 머금고 있어서 초보자님이 키우기 아주 쉬운 식물이죠. 반딧불머인데요. 베란다에서 정말 참 신비롭게 반딧불처럼 반짝이면서 너무 예쁘게 컸는데요. 이제 추위 탈까봐 제가 거실로 들였답니다. 그랬더니 반딧불이가 조금 사라지긴 했어요. 그래도 잘 자라고 있답니다. 초코풀인데요. 제가 또 초코색을 좋아하더라고요. 입장이 동글동글하면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성장률도 너무 좋아가지고 가끔 제가 가지치기를 해주는데 물꽂이 성공해서 두 개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하나는 나눔으로 나갔답니다. 목 베고니아 신밭드 삽목이고요. 요거 너무 귀엽죠? 얘도 삽목인데 이렇게 쪼꼬미 화분에서 정말 잘 자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신엽도 계속 나오고 있답니다. 아글레오마 엔젤 지리홍. 이름은 길지만 꽃처럼 예쁜 아이라서 실내에서 잘 크고요. 처음 식물을 접하신다면 이런 아이도 키워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트루비 문나이트고요. 이 아이도 초코색인데 초코색을 제가 좋아해서요. 또 풍년아라고 초코색으로 잎이 동글동글하면서 예쁘고요. 또 꽃도 이렇게 폭죽 터지듯이 이렇게 예쁘게 핀답니다. 색종이를 오려 붙인 것 같은 그 특이한 꽃이죠. 소품이지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정말 예쁘죠? 이 아이는 목 베고니아 수팅스타인데요. 정말 거실에서 눈이 내리고 있죠? 정말 땡땡이가 아주 선명하면서 너무 예쁘답니다. 햇빛 좋은 데서는 꽃도 정말 예쁜 아이인데 거실에서는 이제 꽃이 안 피니까 조금 아쉽긴 하죠. 페인티드 레이디 얼마나 쏙쏙 잘 자라는지 아주 잘 자라요. 그래서 잘라줄까 하다가 그대로 두고 봅니다. 아주 정글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제 계속 키우고 있답니다. 링 오브 파이어인데요. 이 아이도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쪼꼬미로 지금 키우고 있답니다. 핑크 싱고니움. 위에 LED 등이 있어서 이렇게 색깔이 아주 예쁘게 발현돼서 나오네요. 오리발 시계초도 추위를 타서 거실로 이렇게 들였답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입장을 다 떨궈버리더라고요. 오리발 시계초는. 그래서 식물등에서는 또잘 큽니다. 식물등이나 햇빛을 보여줘야만이 잘 크는 아이예요. 호접란도 몇개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10월달, 11월달이 좀 따뜻해져서 이 아이들이 꽃대가 좀 빨리 나왔어요. 꽃대들이 지금 한 대씩 나오고 있는데 화원에서는 쌍대로도 많이 나오는데 집에서는 저한 대씩만 나와요. 항상 한 대도 기쁨이죠. 누비 고무나무도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인데 순재기를 해줘서 지금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귀엽게. 수박페페도 이렇게 속에서 귀엽게 자라고 있네요. 정말 귀엽죠? 오리발 시계초 삽목이도 이렇게 쑥쑥 자라고 있답니다.
마우이 선셋 베고니아. 제가 이렇게 이름을 대면은 어떻게 이렇게 다 아냐고 그러는데, 저도 명찰을 봅니다. 명찰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마우이 선셋 베고니아. 이 아이도 너무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하트 알로카시아인데요. 이 아이도 저희 집에서 오래도록 자라고 있어요. 입장이 하트로 돼 있어서 하트 알로카시아라고 해요. 밑에 목대가 많이 길어졌죠? 순둥이에요. 이 아이도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이제 물을 주고 있거든요.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안쓰리움 클라리네비움. 이 아이는 좀 고가인데요. 생각처럼 예쁘게 크고 있지는 않네요. 확실히 비싼 아이들은 더 키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고난도예요. 파키라는 아주 잘 큽니다. 그런데 물을 자주 주게 되면은 과습이 와서 썩기 때문에 물을 안 줄수록 더잘 크는 아이랍니다. 파키라도 집에 키워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크고 있죠? 거실 한쪽 창가 쪽으로 이렇게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또 밑에는 스킨답서스 물꽂이로 습도 조절도 해가면서 또 공간도 메꿔가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오늘은 부엌 쪽에 스킨답서스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스킨답서스는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탁월해서 부엌 쪽에 놓고 키우면 좋은데요. 냉장고 옆에 두고 있는데 햇빛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아주 잘 자라주더라고요. 화이트 마블 스킨답서스. 밝으면서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엔조이 스킨답서스. 모두 예쁘답니다. 너무 예뻐요. 여기는 TV 옆에 공간이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칼라데아를 키우고 있었어요. 오래도록 살아남는 아이도 있고, 간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베란다에서 들여온 아이들을 여기다 이제 두고 있는데요. 무늬 몬스테라와 필로덴드론 이스본.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런 걸 무늬 천재라고 하죠? 스킨답서스 오레우스. 얘도 쑥쑥 자라가지고 밑으로 쭉 내리고 있어요. 칼라데아 네트워크 무사이카. 이 아이도 전립이 돼서 없어지기도 하면서 또 속에서 새싹이 나와서 오래도록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무늬 몬스테라가 또 있고요. 오르비 폴리아도 지금 저희 집에서 오래도록 크고 있어요. 가끔 전립이 돼도 속에서 또 새싹이 나와서 또 풍성하게 자라주고 있네요. 너무 벌어져서 제가 좀 묶어놨어요. 칼라데아 마코야나. 이 아이도 오래도록 지금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여전히 무늬를 예쁘게 내주면서 아주 잘 자라고 있답니다. 여기는 현관인데요. 몬스테라 화분 위에다가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을 들였어요. 이런 망을 이용해서 화분 위에다 올려놓으면 통풍이 잘 돼서 몬스테라도 아주 잘 자라겠죠. 오늘은 거실 쪽 아이들을 소개하느라 이렇게 시간을 길게 잡았네요. 감사합니다.